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곧 출시될 RTX 30 시리즈의 제품 이미지를 정리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시 오로스 제품의 이미지가 빠져있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가바이트 본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오로스 제품들의 이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스 제품 페이지를 가면 현재 몇 개의 모델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세부 이미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어렵고 일단 봐서는 오로스 익스트림과 오로스 마스터는 비슷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오로스 3080 익스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90도 전체적인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3080 익스트림 요 디자인으로 익스트림 라인업에 대한 디자인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열 제어가 상당히 중요해진 관계로 고성능을 추구하는 제품 라인업의 이 냉각 솔루션 변경이 눈에 띕니다. 오로스 역시 방열판 사이즈가 상당히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슈라우드 측면으로 이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게 조금 독특합니다. 그래픽카드 시스템 정보 및 이미지 등을 해당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출력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파워는 듀얼 8핀을 채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시 예정인 3080 제품들이 브랜드에 따라 8핀 트리플인 경우도 있고 8핀 듀얼인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실제 제품의 성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꽤나 궁금해집니다. 좌측 상단에서 봤을 때는 슈라우드 표면에 헤어라인 처리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어로스에서도 공개한 제품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 중앙 펜과 좌우측 펜의 높이가 다릅니다. 중앙 펜이 좀 더 아래로 내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 보입니다. 3슬롯 혹은 그걸 넘어설 것처럼 보이는 두께인데요. 그만큼 방열판 두께가 상당히 두툼하다라는 걸 예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뒷면은 백플레이트가 깔끔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방열판 쪽은 오픈되어 있고요. 중앙에 어로스 로고는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는 RGB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바이오스 셀렉트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슈라우드 전면 상단에 투명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도 RGB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렸지만 당시에는 이미지가 부족해서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했던 기가바이트 이글 제품입니다. 이 사진 속 제품은 3090 이글 OC 제품입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얼핏 봐도 제품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두께는 오로스 X에 비해서는 얇아 보이지만 길이는 훨씬 더 길어 보입니다. 그리고 펜간 뚫려있는 모양이 아니라는 점도 조금 독특합니다. 전원은 3090임에도 듀얼 8핀을 사용합니다. 후면부는 백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전원부 쪽 방열판 부위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30 시리즈는 발열 제어가 진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090 게이밍 OC 제품입니다. 이 슈라우드의 전반적인 모양새는 3090 이글과 비슷합니다. 이 제품도 3090이지만 8핀 듀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전원부 쪽 방열판은 역시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백플레이트는 깔끔하게 덮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방열판 두께가 이 제품도 꽤 되는데 이 슈라우드 최상단 기준으로 보면 제품 두께가 한 3슬롯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출력 단자는 3DP 2 HDMI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 30 시리즈 래퍼 디자인의 출력 단자가 3DP의 2 HDMI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오로스 제품의 디자인과 기가바이트 제품의 디자인을 살펴봤습니다. 제품을 기다리시기에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품 관련 정보 및 내용 습득하는 대로 또다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